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으로 놀아요 활동을 준비했어요. 자연물로 요리해요. 자연물을 탐색해요. 하는 활동들에 진짜 꽃을, 실물 꽃을 제공하기는 어렵거든요. 영아에게는, 빵새에게는. 그래서 펠트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솔방울이나 바구니를 같이 제공해서 영아들이 충분히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양면 테이프 필요하고요. 꽃을 만드는데 펠트지도 필요하고, 글루건으로 꼭 마무리 할 거예요. 저는 임시로 양면 테이프로 했지만 글루건으로 마무리할게요. 꽃 도안을 준비해가지고 오려도 돼요. 저는 편의상 매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려볼게요. 꽃잎 5개하고 꽃잎 6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꽃잎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양면 테이프로 임시 붙일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꼭 글루건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양면 테이프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들을 많이 만들 건데 나뭇잎도 만들어 볼 거예요. 꽃을 많이 준비하면요, 꽃을 뿌리거나 그럴 때 그런 활동까지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더라고요. 자, 제가 뒤꿈치는 이 부분을 오려낼 거예요. 한쪽만 오려가 잘라가지고 겹쳐도 되고요. 저처럼 오려도 돼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평면으로, 펠트지 평면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영아들이, 소근육이 덜 발달한 영아들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입체로 접어 놓으면 영아들이 그래도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뭇잎도 만들어 볼게요. 나뭇잎은 대칭이기 때문에 절반 접어서 오려 볼게요. 여기 검정색 칠한 부분을, 검정색 선을 이렇게 겹쳐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양끝을 이렇게 접어줄 건데, 이렇게 한쪽만 접어도 되고, 양쪽을 다 같이 조금 접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크면은 색연필이나 그런 걸로 인맥을 그려줘도 좋겠지만, 빵새는 입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한 것은 대신대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뭇잎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꽃과 나뭇잎을 많이
많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들과 한번 활동하고 나서는 팔뜨기라서 얘를 씻어도 되거든요. 씻어줘도, 씻어서 말려도 되니까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어도 좀 오래 자주 사용할 수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본끈하고 팔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투명 컵에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물론 저는 양면 테이프로 임시 보정하지만 글루건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투명컵으로 영아들이 바구니를 만들어주면 투명컵에다가 꽃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거, 놀이감 같은 거 넣고 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마트 놀이도 할수 있고 담아서 이동하는 놀이도 할수 있고 배달 놀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담는 바구니가 되었어요. 우리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자연물로 요리하는 활동에 가스레인지 솔방울 제공했고요. 가스레인지는 제가 교구 만들었던 거예요. 솔방울은 바로 떨어진 것을 찾으면 오래 보관해도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탐색도 하고 자연물 놀이를 해보았어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기도 했고요. 바구니에 담고 쏟고를 반복하는 게 영화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